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사요법 같이 진행할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영양학 때 한번 제가 인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경향이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해드리고 이제 1교시 수업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식사요법 이론서 앞에 차례 부분을 봐보시게 되면은 쭉 차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1교시 문제예요. 그래서 1교시 문제에 60문항, 60문항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2교시 문제에 있어서 40문항, 60문항 이렇게 해서 크게 또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책 과목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1교시 여기에 문제에 들어갔던 것이 영양학의 생리학, 생화학이죠. 영양학의 생화학이 들어가는 거였다면은 바로 이제 식사요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 영양교육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판정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요법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식사요법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생리학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생리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에는 20문항씩 해갖고 단독 과목으로 빠져나왔었잖아요. 생화학도 20문항짜리 단독 과목, 생리학도 20문항짜리, 그러니까 300문제였었을 때는 생화학 20문제, 생리학 20문제, 영양교육이었구나. 영양교육 2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따로 빠져나왔던 것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리학 같은 경우에도 식사요법하고 관련된 생리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영양 판정의 경우에도 식사요법과 관련된 영양, 식사요법, 영양교육 판정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대략 10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생리학 쪽에서 대략 한 5-6문제 정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 판정을 비롯해서 이렇게 식사요법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45문제 내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중이 크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론서를 봐보시게 되면은 차례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1장 부분에서 대략 5-6문제, 오늘 배우실 내용에서 전체 문제 중에서 5-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위장관, 3장 간 담독에, 4장 체중, 그 다음 여기까지가 대략 4문제 정도씩 나와요. 4문제 정도씩 2장에서 4문제, 3장에서 4문제, 4장에서 4문제. 그 다음에 5장에 나와 있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려 6문제 정도씩 나와요. 당뇨 파트에서만.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도 5-6문제. 이쪽도 많이 나오고요. 신장질환 역시 5-6문제 나오고, 신장질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리학 문제랑 연결시켜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빈혈 같은 경우에도 2문제 정도, 암의 경우에도 최근에 문제 비중이 좀 늘었어요. 2문제 정도. 그 다음 밑에 면역, 수술 및 화상, 호흡기 질환, 이 면역 쪽으로 해서 알레르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해서도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신경 골격계 질환 이쪽으로 해서 1문제, 2문제 정도. 그 다음 선천성 대사장애, 내분비 조절 장애로 해서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제가 비중에 따라서 이건 기출문제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집중적으로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식사요법도 이제 재밌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가 영양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 영양만점, 유생만점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 서로 간에 정보 공유 잘 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제1장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 보시면은 제가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장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했는데요. 크게 봐보세요, 여러분들. 큰 제목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1장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챕터별로 키워드가 뭔지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배우실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첫 번째가 영양 관리 과정이라고 해서 Nutritional Care Process라고 해서 NCP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재작년 모두 이 NCP 부분에서만 두 문제씩이 나왔어요. 이쪽에서만 가지고서도 두 문제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해당이 되는 파트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병인식을 분류.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연식, 그다음에 뭐 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그렇게 해서 병인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는 것도 당연히 나오는 문제 파트예요. 세 번째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양 투여 방법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모두 이 투여 방법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쪽이 그렇게까지 많이 깊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경관급식법, 정맥영양법 이렇게 해서 이쪽이 많이 비중이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비중이 커졌냐면은 영양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요. 근데 요즘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관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맥투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실에 누워서도 식사로 이렇게 식판에 배달되는 식사를 드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호스를 꽂고 계시는 경관급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연세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경관급식 문제, 정맥 영양 문제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식품 교환금표 활용하는 거. 역시 이것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장의 키워드는 네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관리 과정, 병인식의 분류, 그 다음에 영양 투여 방법, 식품 교환 금표. 그래서 오늘 이번 첫 번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빈 종이를 가져다 놓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 쓸 수 있는지, 병인식을 내가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관급식과 정맥 영양의 특징, 하고 방법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 식품 교환금표를 내가 표를 그려놓고 나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교시 문제, 2교시 문제 부분에서 여기에서 메인 과목은 영양학이었고, 여기에서 가장 메인 과목은 식사요법이었고, 그 다음에 2교시 첫 번째가 식품학, 그 다음에 조리원리. 제가 이제 조리원리 부분도 강의를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원리에 이제 미생물, 식품 미생물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식품학도 중요하고 조리 원리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60문제 해당이 되는 데가 여기에가 이제 급식 경영, 그 다음에 단체 급식, 그 다음에 식품 위생, 그 다음에 위생 법규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단체 급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문제 비중이 큰 과목들이 다섯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었을 때 꼭 해마다 어려운 파트가 하나씩 있어요. 야, 전체적으로 문제 괜찮았는데 이번엔 영양학이 진짜 어렵지 않았어? 이런다든지, 아니야, 이번에는 식품학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그 다음에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쪽 파트 문제들도 종종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식사요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씩 시험을 봐보셨으면 그때 식사요법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더라. 똑같은 식사, 여러 가지 식재료 주고 나서 어떤 환자한테는 이거 주라 그러고 어떤 환자한테는 이거 주라 그러고 식단 찾으라 그러고 도대체 뭐야?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최근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식사요법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사요법을 같이 들어가게 될 텐데 식사요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식사요법의 개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도 아까 제가 시험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차례에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질환이 있다, 그 다음에 쭉 연결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소화기계 질환이라는 것은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소화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도 있고 쭉 비뇨기계, 신장질환 파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쭉 나오게 되는데 소화기계 질환이라는 것은 입에서부터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서 구강에서부터 식도로 음식물이 내려와서 위에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와서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내려오는 과정까지 쭉 관련되는 질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일단 입에서는 못 삼킨대, 연화곤란. 식도에 염증이 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대. 위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이 있대. 소장 부분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된대. 설사가 있대. 그 다음에 대장 부분으로 내려오게 된 변비가 있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환들의 어디가 안 좋은지 그 증상이 뭐였어? 왜 생겼어? 왜? 이 질환이 생긴 이유가 뭐야? 왜 생겼어?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치료의 방법에서는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식사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로 관련된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하고 관련된 것은 약학, 약대 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요법에 해당이 되는 영양사들은 식사 요법을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 증상이 왜 어떻게 증상의 증상 갑자기 새벽 시간에 너무 빈속인데 막 통증이 너무 심했어. 그리고 음식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트름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그러면 이 질환이 왜 생겼어? 알고 봤더니 내가 식사를 너무 불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짜고 맵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 왜 생겼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줄 건데? 일단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어. 그 다음에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한 음식들은 빼. 그럼 짜고 맵고 한 자극적인 음식들이 뭔데? 너무 달고 너무 짜고 향신료 중에서는 고춧가루, 후추 이런 것들 너무 자극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좀 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발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식품화학, 여기 뭐죠? 우리 여기 식사요법 부분에서는 그래서 생리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위에 어떤 반응이 생겼는데, 식도에 어떤 반응이 생겼는데, 소화효소가 어떻게 됐는데, 호르몬이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생리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리학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수술약, 우리는 수술요법도 아니고, 약물요법도 아니고, 바로 식사요법으로 들어가는 치료법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일단은 식사요법은 의사의 진단이에요. 영양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의사의 진단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진단에 따라서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질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현재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영양 식사의 실천으로 자 밑줄 하세요. 식사요법의 목적은 내가 여기서 나와 있는 크게 네 가지예요.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고요. 바로 또 마지막으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식사요법의 목적에 해당이 돼요. 이것들이 바로 영양상태를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식사요법의 목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제가 영양 관리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아, 갔더니 병원마다 다 틀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먼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많이 배워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제도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영양 관리, 뉴트리션 케어 과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의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미국에서 먼저. 그래서 이거를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 체계를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해보자. 그래서 임상 영양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서 임상 영양과 영양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켰다라고 했고요. 자, 작년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영양관리 과정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잖아요. 이거 순서 찾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NCP는 맨 처음에 오늘 입원한 이 환자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일단 판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판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생겼다는지 그걸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진단.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건지, 그러니까 식사요법을 교육을 시킬 건지, 아니야. 이 사람은 식사요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치료가 먼저인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가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폭식장애 환자들도 정신과적 치료가 먼저거든요. 그럼 간호사한테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 신경정신과로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육, 어떤 걸 이 사람한테 먼저 해줘야 될까? 이거를 영양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
그 다음 이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니터링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라고 해서 순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외우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영양관리 과정을 영어로 대문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NCP라고 해요. 자, 1단계 환자가 들어오면 뭐부터 해라? 영양 판정. 2단계 이 환자를 어떻게 해라? 영양 진단해라. 3단계 영양 중재. 4단계 어떻게 해라? 영양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라.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피드백.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순서. 자,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영양 판정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첫 단계로 영양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병력을 앓으셨습니까?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습니까? 집안의 직계가족 중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십니까? 뭐 음주는 얼마나 하세요? 흡연은 하십니까?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그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판정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영양 판정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거부터 보시면은 식사조사. 최근에 어떤 식사하셨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거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식사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과거 시계 방향으로 내려와 볼게요. 환자,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은 적이 있나요? 수술한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 과거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최근에 몸무게의 변화가 어땠나요? 신체 계측, 그다음에 현재 비만인지 부종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체크해 보는 것들,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 하겠어요. 엑스레이 찍어 볼게요. MRI 찍어 볼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화학 검사. 그 다음에 클리니컬 검사라고 해서 임상조사. 저 봐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환자의 눈동자 보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눈 밑에를 본다든지 혀 내밀어 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그러는데 혀를 내밀었었을 때 혀가 불투명한 게 정상인 거 맞아요. 근데 혀가 매끈매끈하면서 빨갛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으로 가게 될수록 미각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혀에 이상이 있게 되는 건데 아연 부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혀가 불투명하고 거칠게 맞는데 혀가 맨질맨질해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입안에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증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본다든지 눈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왜 우리 부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쿡 찔러봤는데 바로 피부가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쿡 찔렀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염색한 게 아닌데 최근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색깔이 변하고 머리카락이 계속 많이 빠졌어.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환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의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임상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요. 보시면 첫 번째, 환자의 사회력, 병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질환이 있었나요? 수술했나요? 약물은 어떤 거 드시고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배변 습관, 변비 없으신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뭐 교육 수준, 직업, 종교, 수입 정도, 주거 이런 것들도 쭉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사회력, 병력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신체 계측인데 신장, 체중, 그 다음에 상완둘레. 여러분 상완둘레가 어디예요? 상완둘레가 어딜 것 같아요? 상완둘레는 어디냐면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까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통 앞으로 내미는 걸 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걸 삼두근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사이에 여기를 찝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을 때 뼈 한가운데 뼈가 있게 되고요. 우리 뼈를 만져보고 팔뚝을 만져보게 되면 가운데 뼈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바깥쪽으로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바로 이제 체지방, 피하지방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 근육, 피하지방인데 바로 팔뚝의 둘레를 통해서 팔뚝을 찝어보, 캘리퍼로 찝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찝어봄으로써 이 사람의 피하지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의 근육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팔뚝 정도로 해서. 이걸 이 팔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상완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이제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상완위가. 그 다음에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이렇게 이제 찝어보는 거, 캘리퍼로 피하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엉덩이 분의 허리 둘레 이런 식으로 숫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신체 계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숫자 뭐 킬로그램으로 나온다든지 센티미터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들.
생화학 검사는 가장 이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겠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MRI 찍어보면 딱 알잖아. 현재 체단백, 내장단백, 면역 기능,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 쭉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다 밑줄 한번 해놓으세요.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약물하고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해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 약물과 영양소 간의 작용이라든지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내 수화 정도, 이게 어떤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압법이라고 해서 전기전도 올라가서 체지방 측정해 본 적 있죠? 체지방 측정기. 그러면 체지방 측정하러 올라갈 때 맨손으로 손잡이 잡아야 되고 맨발로 발판에 디뎌야 되잖아요. 잡아본 적 있죠? 체지방 측정. 그러면은 쭉 이제 지나가면서 뭐 왼쪽 허벅지는 오른쪽 허벅지는 복부는 왼쪽 이렇게 이제 지방 함량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든지 그 전에 사우나를 갔다 왔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측정하기 전에 물을 1리터를 마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물을 너무 많이 땀을 흘려버렸는지 배출을 해버렸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 식사 섭취 조사 보시게 되면은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 번째 보시면은 24시간 회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뭐 드셨는지, 왜 우리 기록해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4시간 전날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으로 쓸만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24시간 회상법 나중에 여러분들 영양 판정 교육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우리 집 밥그릇은 이만해, 근데 옆집 밥그릇은 이만해 라고 했는데 밥 한 공기 먹었는데요 그랬는데 이만큼 밥 한 공기를 먹었는지 이만큼 밥 한 공기를 먹었는지 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4시간 회상법이라든지 환자한테 어떤 걸 물어볼 때는 표준화된 우리 그릇들 있잖아요.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밥그릇의 크기가 이만했나요? 이거 기준으로 얼마나 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한 접시 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한 접시가 이만큼이었나요? 이만큼의, 그래서 왜 우리 그 식품 모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생선 한 토막 먹었는데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50g이 생선 한 토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g이 생선 한 토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된 그런 모형도를 갖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얼마나 드셨어요? 그래야지 객관화 시킬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러한 내용들도 그냥 오늘은 설명만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 24시간 회상법은 전날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식품 섭취량 조사,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음주를, 일주일에 음주 횟수가 얼마나 되세요? 그 다음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세요? 생선을 몇 번이나 드세요?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몇 번이나 드세요? 일주일에, 한 달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식품 섭취 빈도 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사 일기를 써오게 한다든지 실제 계산을 해보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음주,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섭취 조사할 때 치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이 돼서 그냥 이 치아를 심잖아요. 심는데 과거에 임플란트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다 이빨을 뽑고 다 틀니로 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틀니 같은 경우에 특히 윗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을 거는 과정에서 그 위에 해당이 되는 틀니가 그 단단한 금속 물질이 입천장을 덮어버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치아만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아만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된 막이 이렇게 입천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입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천장을 꽉 조이고 있다고. 그래서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틀니를 하고 있게 되면은 내가 진짜 제대로 씹고 있는 건지, 입에 들어왔을 때 이게 향도 제대로 못 느끼고 맛도 제대로 못 느낀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아 손실 여부가 음식 섭취하고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못 씹어, 뜯지를 못해, 아파서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래서 치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치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 부진, 입맛의 변화, 미각의 상실, 저작, 씹지를 못해, 삼키지를 못해, 문화와 종교에 따른 식품 선택의 제한. 이건 뭐냐면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문화와 종교에 따른 식품 선택의 제한은, 나는 이슬람교도야 그러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난 힌두교야. 소고기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기독교 종교 중에서도 뭐 그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는 또 육류 섭취 과다한 거 금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따라서 또 음식을 안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식의 빈도, 또 드시고 있는 약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식사 섭취 조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